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미디엄이라고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매체죠. 외국의 매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기고한 내용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한 페이지로 압축을 했어요. 근데 한 페이지로 압축을 했는데 한 페이지는 조금 넘습니다. 한 페이지 반 정도로 압축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하고 있던 그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을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미디엄하고 레딧을 통해서 소개가 될 것 같네요. 이건 이렇게 한 이유는 의외로 해외에서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한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글밖에 없죠. 영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별로 어떻게 외국에 전파될 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의외로 조금 관심을 가진 분들이 문의 메일을 보내오기에 제가 이번 기회에 싹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한 페이지 반 정도 분량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같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블록체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네요. 그래서 이것은 외국에 있는 해외 독자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인데 일단 우리 국내에 한국 사람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Who Dares Byzantine Rebellions? 누가 비잔틴의 반역자들을 두려워하는가? 누가 두려워할 것인가? 누가 두려워하는가? 이런 거죠. 왜냐니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언급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게 Byzantine Fault Tolerant, BFT 하냐? 그걸 물어봐요. 그리고 Byzantine Fault Tolerant 하다면 그것이 싱크로너스한 거냐, 어싱크로너스한 거냐. 그게 모든 블록체인 기술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은 그러한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는지를 제가 아예 한 페이지에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블록체인 기술이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 목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니까 그런 문제는 애시당초 이제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인 오픈에시 플랫폼에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왜 자동으로 해결되느냐는 거죠. 뭐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잔틴의 반역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각용각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한 10가지 정도의 알고리즘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알고리즘들이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게 됐다. 왜냐니까 이 문제 자체를 아예 문제의 근원, 그러니까 반역의 싹이 아예 자랄 수 없는 환경이 이 환경입니다. 반역의 싹이 자랄 수 없으니까 반역의 대처할 방법, 수도 방위사령부를 어떻게 하고 수도 기계와 군단을 어떻게 하고 청와대 경비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어떤 군사 반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온갖 것들을 준비하는데 OP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반란의 씨앗이 아예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세대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왜 4세대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작성했는데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미 블록체인을 공부를 하셨으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블록체인을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조금 머리를 쓰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상당히 이번 에피소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블록체인 수업들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많은 수업들을 다 압축시켜서 한 페이지 반으로 줄여놨 거니까 중요하죠. 자, 보겠습니다. 타운 A가 있고 타운 B가 있습니다. 두 개의 마을이 있어요. 하나의 마을에 인구가 100명, 두 번째 마을에도 인구가 100명이 있고 서버가 있고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운 A에서 발생하는 모든 글들은 서버 A가 기록을 하고 B는 B가 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운 그레이에 참여한 사람들도 각기 자신의 그레이를 기록을 해나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레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그레이가 발생했느냐 하니까 트랜지션 5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가 참여했느냐 하니까 1번과 2번과 3번 주민, 주민등록번호 1번, 2번, 3번 3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참여해서 하나의 그레이를 성사시킨 겁니다. 시켜놨으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종 그래의 해시를 포함시켜서 새로운 해시를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시 그래프 할 때 알고리즘과 거의 유사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해시 그래프는 반드시 두 명의 그래 참자가 있는데 오픈해시는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백 명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이 없고, 예, 그렇게 되고 또 다른 점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트랜잭션 파이버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1번과 2번과 3번이 공유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트랜잭션 파이버가 1번의 최종 거래이기도 하고 2번의 최종 거래이기도 하고 3번의 최종 거래이기도 합니다. 셋 다 최종 거래는 트랜잭션 파이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보시면 트랜잭션 4 두 개 있잖아요. 트랜잭션 4인데 둘 다 같은 일련 번호가 트랜잭션 4예요. 해시 색깔도 같은 색깔이죠. 색깔별로 같은 겁니다. 그런데 1번과 3번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거래를 두 명이 공유를 하고 있죠. 하나의 해시를 두 명이 그런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거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래에 부착되어진 해시를 공유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트랜잭션 5에 부착된 해시, 요 해시, 회색 해시 있죠? 요것을 세 명의 거래 참여자가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해시를 공유한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1번도 트랜잭션 5를 그의 책에다가 기록하고 2번도 기록하고 3번도 기록하고 서버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서버가 기록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1번, 2번, 3번 다 기록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림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어떻게 되냐니까 1번의 장부입니다. 1번의 장부도 보면은 트랜잭션 5가 제일 마지막이고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글에는 이런 거 트랜잭션 4가 있었고 트랜잭션 3가 있었고 3, 4, 5 여기에 1번이 참여했단 말이에요. 2번은 어떻게 되죠? 2번은 트랜지션 2와 트랜지션 5에만 참여했죠.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1번과 2번이 트랜지션 5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숙제 숙제 내볼게요.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될까요? 3번, 1번, 2번, 3번. 여러분 3번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 3번의 트랜잭션 기록도 여러분들이 기록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서버는 어떻게 될까요? 서버는 모든 거래를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을 다 기록하는데 일단 트랜잭션 5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트랜잭션 4도 분명히 기록했을 거고 3도 기록하고 2도 기록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기록하냐니까 서버는 별도로 이렇게 트랜잭션 1 시간적 순서대로입니다. 1, 2, 3, 4, 5를 각기 별도의 해시를 만들어서 기록을 해나갑니다. 이때 이 해시는 이 개별 이용자들이 가지고 기록한 이 해시하고는 달라요. 2번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2에서 트랜잭션 5로 해시를 뽑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버는 어떻게 하나요? 트랜잭션 2로부터 트랜잭션 3로 연결된 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역이 있는 이 해시들 체인하고 서버의 해시 체인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만약에 2번이 자기의 거래를 위조한 거예요. 위조해서 트랜지션 2에 있는 내가 사실 100만 원을 받았는데 100억 원을 받았다고 싹 고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은 100억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서류가 위조로 깨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2번은 요 2번이 해시가 깨지면서 트랜지션 5도 같이 깨지게 되죠. 그렇죠? 한편 서버는 어떻게 될까요? 서버는 2번이 깨지니까 2번에서 해시를 뽑은 트랜지션 3부터 4까지 쭉 다 깨지버리게 되죠. 그죠?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의 위조, 장부 조작은 그 사람의 장부와 그리고 서버의 장부 두 군데에 각기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전에 이제 블록체인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지금 보시는 동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그 링크를 보시고 따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스토리를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마을 타운 A 가지고 지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타운 A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A, B, C, D 쭉 많은 거예요. 그래서 60억 인구 지구상의 60억 인구를 그죠? 60억 인구를 600명씩 하나의 타운으로 지정을 하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60만 명씩 600명씩 하게 되면은 6천만 개의 타운이 만들어지겠군요. 그죠? 6천만 개의 타운이 만들어지는데 그 6천만 개의 타운을 다시 600개씩 묶어서 새로운 또 상위 계층의 타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차비 천만 개이구나. 천만 개가 되고 두 번째 타운이 되는 것은 그것을 다시 600개씩 또 묶어서 뭐 묶든지 100개씩 묶든지 하면은 또 상위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자 유닛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타운 번호예요. 타운 번호 1234번 아니구나. 123456번 타운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의 장부를 100만원, 장고 100만원 있는 것을 뭐 1억원 있는 것으로 고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사람과 그래한 옆에 타운 누군가 있겠죠. 옆에 타운 사람과 그래했던 또 다른 사람 있겠죠. 그 사람과 그래했던 또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쭉 계층적으로 그죠? 어떻게 되냐니까 방금 똑같잖아요. 어떻게 되죠? 여기 있구나. 여기 위조가 발생하게 되면 서버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서버가 깨지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서버들 100개를 뭉쳐서 또 다른 서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이 서버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를 포함하고 있는 얘의 상위 서버도 역시 데이터가 깨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위 서버를 가지고 있는 그 상위 서버의 데이터도 깨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 한 명과 서버의 관계가 이 서버와 이 서버의 상위 서버의 관계로 그대로 연결된단 말이죠. 따라서 어느 하나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어떤 한경면에 있는 편의점, 한경면의 편의점은 얼마 전에 문 닫았으니까 위에 저지 위에 있는 편의점에서 누군가가 콜라를 사 먹고 돈을 1,000원을 내야 되는데 10원만 내고 갔다. 그걸 모르고 10원으로 받았다. 아, 그건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겠다. 어쨌거나 그 편의점에서 어떤 조그마한 데이터의 위조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이렇게 꼬리를 타고 올라가서 어디까지? 최상위 꼭대기 피라미드까지 쭉 실 따라가듯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그 해시가 깨지는 라인입니다. 근데 이 속도가 마치 이 글 적어놓은 것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타고 올라간다는 거죠. 해시가 깨지는 것들이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쭈루루루루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빛의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게 도미노나 연어랑은 다른 거예요. 연어가 물살을 헤쳐나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지지만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겠죠. 뭐 1분이나 10초나 걸리겠지만 이것은 빛의 속도 1초 이내에 꼭대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조가 있으면 그것은 들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니까 바로 처음 주제 비잔틴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비잔틴 문제. 비잔틴은 뭐냐니까 반역군 반란자가 있다. 여러 명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있을 경우 어떤 집단이 반란을 일으킬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와 이렇게 타고 가는 요 멤버들 있잖아요. 요 멤버들끼리 서로 다 짜고 그죠? 상위 있는 서버들하고 밑에 있는 서버들하고 다 짜고 맨 밑에 있는 그 제주시 한경면 아니지 저지리에 있는 한경면 저지리 맞구나.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편의점의 주인의 장구를 100만원을 100억으로 고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100억을 가지고 사이좋게 나눠먹기로 하는 거죠. 여기 줄 따라가는 사람들끼리. 그죠? 그렇게 합의를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니까 이 거래가 누구와 누구랑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한경면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홍길동이 서울에 있는 사람 임꺽정하고 서로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홍길동과 임꺽정 이 둘을 포괄하는 상위 서버가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상위 서버가 되겠죠. 있을 거고 아니면 이 홍길동이 중국에 있는 뭐 니하마 씨랑 거래를 했다. 그러면 중국과 또 서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사람이 앞으로 누구랑 거래를 하고 그 거래한 사람이 또 누구랑 거래할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측할 수 있어야지 미리 포섭을 해가지고 내가 100억으로 바꾼 다음에 성공해서 너한테 10억 줄게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누가 이 범죄 조직에 가담할 수 있는 잠재 후보가 될 수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아주 능력이 좋아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인구 절반을 포섭을 한 거예요. 30억 정도. 그죠? 30억을 포섭을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크게 성공한 다음에 나머지 30억은 뭐 엿먹이고 우리끼리 한번 큰돈 가지고 돈자치를 해보자
어쨌거나 30억을 보급을 했습니다. 절반, 인구 절반을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럼 50%가 될 거라고. 뭐 어떻게 뭐 사실 50%가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30억을 포섭한다 하더라도 요 끝까지 올라가는 라인에 올라가는 팀들을 포섭할 확률은 1% 미만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그렇게 성공을 했다 라고 하더라도, 포섭을 했다 하더라도 요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니까, 왜 불가능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60억 인구 사람만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픈에시 플랫폼은 사람만 시장 참여자로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픈에시 플랫폼 중에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실적 모델로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통행료를 지불하는 건 누가 누구에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톨게이트에게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둘 다 자율주행이잖아요. 톨게이트도 당연히 자율을 운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기계와 기계 간의 거래가 되죠. 기계와 기계 사이의 트랜잭션들도 오픈에시 플랫폼 속에 해시 되어서 포함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60억이 아니라 6천억이 넘을 수가 있죠. 왜냐니까 냉장고도 참여를 할 거고, 자동차도 참여할 거고, 톨게이트도 참여하고, 건물과 토지도 참여를 해요. 그죠? 그럼 6천억이 넘어요. 그럼 6천억이 넘는 참여자들 중에서 누가 3천억에 가까운 다른 참여자들 나의 웅대한 반역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일단 수치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수치적으로도 그러니까 비잔틴의 반역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니까, 음모를 꾸밀 때는 상대방도 나만큼 지능을 가진 사람이어야지 음모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상대방은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 냉장고고 자동차예요. 냉장고와 자동차에게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수도 인텔리전스, 그 준지능, 유사지능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 유사지능은 유사지능일 뿐이지 사람의 지능이 아니에요. 음모를 꾸미는데 가담할 만큼 똑똑한 지능은 향후 100년 이내, 100년은 그렇고 향후 50년 이내에는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는 사람만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기계들도 다 설득을 해야지 반역의 음모를 꾸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반역을 꾸미는 것 자체가 애시당초 불가능한 구조가 바로 이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그 내용을 밑에 쭉 영어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누가 비잔틴 리벨리온을 두려워할 것인가? 두려워할 이유가 이제 전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비잔틴 폴트 토러런트에 대한 각종 블록체인 알고리즘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들은 밑에 이렇게 지금 코디드 코리아 얘기인가요? 얘기군요. 지금 열심히 영문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코디더 코리아 사이트 들어오시면 너무 크네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한국어 설명이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영문이에요. 그런데 영문은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에요. 아마 이번 주말까지 여기 있는 것들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양이 많은데 한글로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는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번에 정리하면서 내용들을 잘 좀 더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감을 잡고 좀 더 코딩, 실제 코딩에 관련된 내용들은 영문 문서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의 질문들 몇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걸 참 유료 수강생으로 가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너무 공부해야 될 게 많아서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희망적인 소식. 그래서 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팀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팀 GPT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분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골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 하나. 두 번째 기쁜 소식은 뭐냐니까 하나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워야 될 언어들만 하더라도 뭐 루아,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뭐 줄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완전히 깊이 있게 파고들면은 예를 들어 파이썬을 파고들었다. 혹은 자바스크립트를 파고들었다. 그러면 나머지 언어들은 하루 이틀이면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팀에 들어가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라는 것. 두 번째는 어떤 것이든 어떤 언어든 하나만 어떤 프레임워크든 하나만 완전히 익히면 나머지 프레임워크들 나머지 언어들은 아주 쉽게 2, 3일이면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드리는 답변이고 두 번째는 여기 팀 GPT에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밑에 여기 있잖아요. 오픈에시 로비 깃털 이쪽이죠.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남기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니까 특히 여기는 지금 다국적이에요. 다국적. 지금 미국, 영국, 뭐 일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나누는 공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그야말로 다국적 공부방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개발자들 아주 수준 높은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 개발자들이에요. 블록체인 관련해서 외국의 핵심 개발자들도 들어와서 정말 대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옆에서 지켜보시면 그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마찬가지 오늘 기쁘게도 첫 수강자가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3월 15일 이전까지입니다. 3월 15일 이전까지 요 수강하시면 평생 자유이용권이고 여기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무료로 참여하시고 배우고 공부하고 질문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월 15일 이후에는 점점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점점 올라갑니다. 코디도 코리아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